네, 이 같은 무더위에 외출 때마다 따가운 햇빛으로 무척 힘드실 겁니다. 자외선 양이 많아지면서 피부가 민감해졌기 때문인데 김동완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여름 같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고 있어 피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화장품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선크림 제품을 정말 잘 챙겨 바르는 편이고요. 선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묽은 유형의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피부 보호를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외선 차단제. 일반적으로 덜어 쓰는 선크림부터 스틱과 스프레이, 파우더까지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발림성이라든지 자외선 지수에 위주로 이제 구매를 많이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매트하지 않고 촉촉함과 윤기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자외선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효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뜻하는 SPF 지수가 30이면 6, 7시간, 50이면 10시간가량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차단 효과가 큰 플러스 표시가 많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세안해야 하는데 또 과도하게 세안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할 수 있어서 로션이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야 합니다. 또 개봉한 뒤 1년이 지난 자외선 차단제는 부패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촉진제라고 불릴 만큼 피부의 적입니다.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N은 김동완입니다.